요즘같이 생활이 힘들고 피곤에 지쳐 있을 때 사랑하는 가족들과의 조용히 시간을 지내고 대화를 하며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는 것은 가장 어떤 은혜보다도 귀한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남편은 아내의 위로가 필요하고 또 아내는 남편의 위로가 필요하고 부모는 자식의 위로가 필요하고 자식의 부모가 필요한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행복하고 평탄해 보이는 가정들도 가면 내면에 들어가 보면 의외로 문제가 많고 그리고 고통하는 가정 많이 있는 걸 봅니다. 그럴 때 그들은 어떻습니까? 누군가가 찾아와서 도와주고 위로해 주기를 막연하게나마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오래전에 미국에서 크리스마스 트리의 해라는 그런 제목의 기사가 신문에 실립니다. 어느 조그만 시골교회에 루티라는 어린 소녀가 있었습니다. 이 교회는 크리스마스 때가 되면 그 마을에 한 가정씩 이렇게 정해서 한 가정이 크리스마스의 장식을 하는 그런 관습이 있었는데 그 애는 루티의 집이 크리스마스 트리의 장식을 맡게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찍이 나무를 잘라서 모아놓고 그리고 준비를 마음으로 기쁨으로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안타깝게도 루티의 아버지가 전쟁이 일어나서 입대를 하게 되었습니다. 실망한 루티는 기도를 하면서 아버지가 돌아오기만을 기다렸습니다. 크리스마스가 가까워지니까 점점 사람들이 기차역에 가서 집으로 돌아올 가족을 기다립니다. 다른 가족들은 돌아옵니다. 그런데 아무리 기다려도 루티의 아버지는 돌아오지를 않습니다. 크리스마스 날이 되었는 전날이 되었는데 아버지가 없는 크리스마스를 지낼 것을 생각하니까 너무나 슬프고 또 눈물이 납니다. 온 가족은 굉장히 슬픔 중에 있었는데 갑자기 크리스마스 이브에 저녁 때쯤 됐는데 이 아버지가 돌아왔습니다. 아무 상처도 없이 건강한 모습으로 돌아왔습니다. 루티의 가족은 너무나 기뻐서 한방중에 크리스마스 캐롤을 부르면서 크리스마스 장식에 쓰려고 잘라놨던 그 나무를 가지고 교회 아름다운 트리 장식을 하고 온 교회가 특별히 감사의 성탄절 예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루티의 가족은 밤중에 나무를 자르러 가면서 크리스마스 찬양을 부르는데 그 찬양이 얼마나 아름다웠던지 마치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와서 부르는 찬송같이 그렇게 들렸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아름답고 신비한 찬송은 어디서 나왔을까요? 참 위로와 평안, 감사가 나오는 영혼의 찬양이었을 것입니다. 오 베들레헴 작은 걸로 잠들었느냐, 별들만 높이 빛나고 잠잠히 있으니, 이 찬송을 부르는데 많은 사람들이 너무나 마음의 감동을 받고 그 소문이 퍼져갖고 그렇게 신문에 나게 그렇게 되었습니다. 이사야서는 두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이사야 1장에서부터 39장까지는 하나님 율법을 어기고 우상 숭배하고 범죄한 이스라엘에 대한 엄중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로 잡혀가서 여러 가지 고통을 당하고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는 말씀이 39장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40장부터 66장까지의 말씀은 그 하나님의 심판 위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다시 위로와 소망과 구원을 베푸신다는 내용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39장까지는 무시무시합니다. 하나님 굉장히 진노하시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을 버리시고 얼마나 많이 하나님의 엄중한 그런 심판의 말씀이 있는지 내용이 너무나 무섭고 너무나 어둡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 마음이 달라지신 것 같이 40장부터 66장까지는 또 세상에 그렇게 좋은 기쁨의 말씀이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까? 하나님은 기분파신가? 왜 하나님은 처음에는 그렇게 화를 내시고 진노하시고 징계하시고 쓸어버리시겠다고 하면서 나중에 가서는 하나님 위로하시고 그리고 얼마나 축복을 하시는지 모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사람들이 잘못했을 때 그 죄 대가로 징계하십니다. 왜 징계하실까요?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하나님 징계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고 때리시고 채찍질하시고 난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다시 또 오셔서 상처를 싸매주시고 위로해주시고 회복시켜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3절에서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 자비의 아버지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징계하신 후에 그 자녀에게 위로와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것은 이방인에게와는 매우 다른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입니다. 하나님 꼭 때리시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때리시고 그리고 그들이 회개하고
또 많은 상처 속에 아파할 때 하나님 오셔서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오셔서 그들을 위로하시고 상처를 싸매주시고 다시 소망의 축복의 길을 열어주십니다. 근데 이방인들하고는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에 대해서는 또 징계도 하시지도 않고 때리시지도 않습니다. 내 자녀가 아닌데 가서 야단치고 때릴 그런 부모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정하시고 선택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잘못된 길로 갈 때 반드시 채찍질하십니다. 나를 놔주세요. 제발 나를 좀 잊어주세요.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다고 왜 이렇게 따라오시면서 나를 괴롭히십니까?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나중에 가서는 하나님 그들도록 찾으시고 위로하시고 상처를 짜매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때리고 나서 나중에 어떡합니까? 방에 들어가서 울고 있거나 두 손 들라 그러면 두 손 들고 있다가 그 다음에는 그냥 팔 내리고는 자고 있습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콧물까지 흘리면서 그 다음에 자고 있는 모습을 보면 부모님 마음이 어떻습니까? 들어가서 다시 안아주고 깎아주고 아빠가 왜 그랬는 줄 알아? 엄마가 왜 그랬는 줄 알아? 너 이것을 잘못했지 하면서 맛있는 거 더 사주고 그러면 그 자녀가 그때부터 빵긋빵긋 웃고 또 교육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심판과 고난과 상처가 있는 시대에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도 시작이 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권선징악, 선하지 못하게 하고서 불의하게 살면은 하나님 반드시 오셔서 개인이나 가정이나 교회나 그리고 하나님의 사회,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께서 반드시 징계하십니다. 그럼 우리는 어떤 것이 필요할까요? 깨달음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한 것입니다. 매 맞을 때 마음이 아프지 않을 사람이 있습니까? 지나간 세월 동안에 많은 상처와 고통 속에 그리고 많은 얼룩져 있는 그런 속에 우리가 살고 있을 때 하나님 오셔서 우리를 위로해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누구로부터 위로를 받으려고 합니까? 나는 뭐만 있으면 좋겠어요. 나는 이것만 잘 되면 좋겠어요. 라고 우리는 잘못된 말들을 하지만 가장 큰 위로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가장 큰 축복은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위로를 외면하고 그 다음에 다른 곳에서 더 위로와 그리고 뭔가를 도움을 받으려고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깨달음을 얻고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사람들은 위로받기를 사모합니다. 누구든지 위로받기를 원합니다. 본문 40장 1절에 보면 너희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여기에서 내 백성을 위로하라는 말씀을 두 번이나 하셨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권위 있는 어떤 기독교 잡지에 실린 통계에 의하면 사람들이 가장 듣기 원하고 좋아하는 설교는 위로하는 설교라고 합니다. 뭐 심판이나 정죄나 책망이나 두려움을 주는 그런 설교는 다 교인들이 싫어하죠.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계속 그런 설교만 하면 목사님 왜 저러는가, 우리들이 뭘 잘못했다고 저렇게 화풀이를 하시는가 생각할 수가 있죠. 그래서 지옥 얘기 싫어하고 뭐 죽음의 심판 얘기 싫어하고 그런 얘기들을 목사님들이 다 폐사하고 좋은 얘기 듣기 좋은 것 그리고 소망을 주고 위로를 주고 그런 설교만 하기를 목사님들이 하시는데 사실은 그건 잘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항상 위로만 하시고 하나님은 항상 사랑으로 감싸주시기만 합니까? 잘못하면 엄중하게 그리고 진노하시고 책망하시고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무슨 말씀이든지 우리는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부르신 찬송과 같이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나를 향하신 주님의 음성이 어떤 것인지 우리는 오늘 이 예배도 우리는 들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 세상 살아가기에 모두 지치고 기진맥진해 있습니다. 그리고 누군가 상처를 치유해 주길 바라고 그러면서 스트레스 너무 많이 쌓였는데 이 스트레스를 어디 가서 풀 것인가 매일매일 그것 때문에 궁금해하고 고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로부터 소망을 주고 격려해 주고 위로해 주는 말씀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한동안 우리나라 경제는 참으로 급속도로 성장을 하였습니다. 다 전 세계가 놀라고 또 아시아권에서는 너무나 한국을 닮자 한국을 본받자 우리도 한국같이 되자 아침에 일어나면 다 손을 높이 들고 그거를 외쳤다고 합니다. 그랬는데 그동안에 얼마나 많은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습니까? 지금도 참으로 모든 사업하시는 분들 또 작은
어떤 조그만 것 경영하신 분들도 힘들다 힘들다 힘들어요 힘들어요 이 얘기를 외치고 있습니다. 많은 기업이 파산하고 실업자들이 많이 생기고 거래 노숙자가 많이 생겨났습니다. 길거리를 헤매는 가장들이 너무 많이 있죠. 아침에 실직당하여 놀고 있다는 것을 자녀들에게 보이기 싫으니까 다 아침 일찍 일어나서는 무작정 아빠 회사 갔다 올게 아빠 다녀오세요 그러고 밖에 나와서 돌아다니고 심지어는 자기 아내에게까지 거의 2년 동안 얼마 동안 그렇게 그 사실을 숨긴 가정들도 많다고 합니다. 이것이 비단 우리나라의 일만은 아닙니다. 잘 살던 서구의 나라들도 지금 경제적으로 너무나 어려워지고 위기에 처한 나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들이 가장 원하는 것은 위로와 힘을 얻는 것일 것입니다. 인도에서 일생을 바쳐서 죽어가는 사람들, 가난한 거지들, 또 소외당한 사람들을 위로하고 용기를 주고 소망을 주었던 데레사 수녀가 세상을 떠났을 때 인도 정부는 데레사 수녀의 장례를 국장으로 치러주었습니다. 힌두교이며 잡신을 섬기는 그런 인도에서 천주교 신자인 이 데레사 수녀에게 국장을 치러줬다는 것입니다. 그때 세계 각국의 정상들이 장례식에 참석해서 작은 할머니 데레사 수녀의 죽음을 애도하며 그를 향한 깊은 존경심을 표했습니다. 저도 그때 테레비를 봤는데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루 종일 전 세계가 데레사 수녀의 장례에 대해서만 방영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깊은 존경심을 표했기 때문이죠. 무엇 때문입니까? 모든 사람에게 보여준 데레사 수녀의 그 위로, 사랑의 순간 정신을 알게 되고 그 삶의 감동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다른 거 어떤 것보다도 어려운 사람들에게 사랑을 나눠주고 그들을 도와주고 위로해준 그 업적이 너무나 귀하고 그것이 퍼져져 전 세계에서 데레사 수녀를 존경하고 지금까지도 상당한 성인으로 데레사 수녀는 남들에게 추앙받고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어떤 종교입니까? 사랑의 종교고 위로의 종교입니다. 죄인들을 부르시고 소외당한 자들을 찾아가시고 외면당하는 사람들을 만나신 주님은 그들에게 모든 것을 치료해 주시고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냥 보통 사람이 아니고 죄 많은 사람들, 정말 가난한 사람들, 그리고 불구자들, 소경, 거지들 예수님 만나주시고 그들의 삶을 존귀한 삶으로 다 바꿔주셨습니다.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위로를 받고 회복되고 소생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다른 데 가서 술 마시고 다른 데 가서 친구들 만나서 어떤 취미생활을 하고 다른 데 가서 무엇으로 위로를 받으려고 하지만 사실은 마음이 조금 편안해지는 건 있겠지만 영원히 위로를 받고 소생되기는 어려운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일날도 여행 가고 싶어도 가지 않고 하나님 전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며 우리 영혼이 하나님께서 치유하시고 우리 마음을 소생시켜 주시고 안식을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뵙고 가는 것입니다. 식물들의 정신세계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는 보면은 말도 못하고 의사소통을 하는 것도 아닌데 식물들도 서로 사랑하고 관심을 가지고 위로하면서 그렇게 산다는 것입니다. 특히 난초들, 그 다음에 가늠죽, 벤자민 같은 그런 식물은 발달된 사고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상당한 지능이 대단한 그런 화초들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보기에 그게 이해가 되지 않죠. 그래서 예쁘다, 사랑한다, 잘 자라라, 병들지 말아라 등의 이야기를 하며 사랑을 베푸면 그 꽃들은 특히 잘 자라고 그리고 윤기가 난다고 합니다. 꽃들은 경쾌한 음악을 좋아하고 아름다운 음악을 듣고 자란 식물은 생육이 최고 44%나 증가했다고 합니다. 꽃들도 서로 도우며 격려하며 위로하면서 살아가는데 왜 인간은 이것을 배우지 못합니까? 그 기사의 주제는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저도 한동안 화초를 많이 기르다가 이제 다 재작년에 우리 여름에 수련회 갔다 오니까 다 녹아서 그냥 재가 됐더라고요.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뭐 계속 위치를 두고 뭐 에어컨을 그 몇 개 자풀을 위해서 내가 틀을 수는 없었습니다. 돌아가니까 다 죽이 돼서 아 이게 못 기르겠다. 그래서 다 그걸 치워버렸습니다. 그랬는데 그때도 제가 경험한 것은 사랑해주면 당장 달라집니다. 무슨 저는 말을 하진 않았어요. 예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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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마음이 통해지긴 했겠죠. 그러나 햇빛을 쬐어주고 더울 때는 들여놔주고 바람도 쐬어주고 하면은 자기들의 그 체질 따라 얼마나 꽃들이 잘 자라는지 몰라요. 꽃 아주 잘 기르는 분들이 있습니다. 야 어떻게 저런 초록색을 저렇게 윤기나는 초록색을 띄우는 저런 화초를 기를 수가 있을까
가면 가끔 보면 굉장히 놀라는, 응? 놀랄 만큼 잘 기르는 분들이 있거든요. 무슨 약을 줬나요? 아니요. 뭐 줬나요? 뭐 뜬물을 줍니까? 아니요. 저는 물밖에 주는 게 없는데요. 근데 왜 그럴까요? 사랑해 주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거든요. TV에서 오이에게 음악을 들려주는 청년의 이야기를 당연 가서 보았습니다. 이 청년은 비닐하우스에서 오이를 재배하는데 아주 경쾌한 음악을 24시간 오이에게 들려줬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이 오이들이 길고 탐스럽게 자라면서 항암지까지도 포함된 좋은 영양분을 가득 냈다는 것입니다. 오이 한 개 무게는 보통 150g 정도인데 경쾌한 음악을 듣고 자란 오이는 210g으로 향상되었다고 발표했습니다. 얼마나 신기합니까? 참 놀랄만한 일입니다. 오이도 사랑을 받을 줄 알고 정을 느끼는데 우리 인간들은 왜 사랑할 줄을 모르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세상에 가장 악한 것이 인간의 마음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모든 악이 다 인간의 마음에서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참 위로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합니다. 고린도후서 1장 3절 4절에 보면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하나님이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가운데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저는 이 말씀을 저의 사망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 남에게 위로를 해주는 사람이 돼야 되겠구나. 그래서 나를 세워주셨지 생각을 합니다. 근데 어떤 위로인가? 거저 오는 위로가 아니라 내가 환난 중에 받는 위로, 그 위로를 또 환난 나가는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위로라는 것입니다. 아픔과 고난 중에 주시는 체험한 깨달은 하나님의 그 놀란 위로를 고통당하고 있는 그들에게 가서 전해줄 때 얼마나 그것이 능력 있고 힘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위로 받아본 사람이 합니다. 생명력이 있는 것입니다. 죽어있는 우리들을 살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남들에게 가서 위로할 때 그들이 죽었던 것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윤동주 예시 중에 서시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저번에 아침마당에 윤형주 장로님 나오셔서 그 말을 했습니다.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한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윤동주였다 말했거든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상처와 스트레스, 아픔과 그리고 많은 배신과 모든 인간관계에서도 오는 그런 불편함과 여러 가지로 인하여 얼마나 많은 것이 죽어 있습니까? 물질도 우리를 죽이고 인간관계도 우리를 죽이고 하다못해 가정의 식구들도 서로 가족끼리 위로하고 사랑해줘야 되는데 가족끼리 가장 상처가 많은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부모는 자식을 이해 못합니다. 세대가 다릅니다. 자식은 부모를 또 이해 못합니다. 구세대라고 합니다. 서로 사랑하고 사랑의 관계로 얽혀져 있으면서도 가장 상처가 많고 미움이 많고 가장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가족관계일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믿음의 좋은 어떤 가족이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부터 위로를 받습니다. 그럴 때 그 위로를 가지고 가족들에게 나눠줄 때에 모든 상처가 치유가 되고 그 가정이 회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위로도 필요하고 사람의 위로도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위로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의 위로도 필요하게 우리는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위로를 받았으니 그렇기 때문에 위로가 필요한 환난 중에 있는 다른 사람들을 위로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환난과 시련으로 고통당하는 형제들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위로하는 그리스도인이 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위로는 사명감을 가지고 하나님께 받는 것은 우리 은혜요 축복이요 우리가 받은 이 위로를 남들에게 전하는 것은 우리의 사명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모두 광야 위험 속에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사막과 광야 같은 세상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서는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면서 수많은 위험과 시련을 겪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광야의 고통을 이기지 못해서 모세를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결국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광야는 사탄이 들끓어 악령이 지배하는 곳으로 많은 영적인 위험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장 어디로 가셨습니까?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려고 예수님께서 광야로 가셨습니다. 하필 여기서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셨을까요? 예수님이 40일 동안 금식한 그것은 황폐라고 하는 곳, 아주 완전히 석회한 그런 것이 가득해 있는
그런 건조하고 메마르고 황폐한 그런 곳에서 예수님은 40일 동안 금식을 하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광야라는 것은 악령이 댓글는 곳입니다. 영적으로 성장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였습니다. 그리고 현실만 바라보고 그리고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반역을 하였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많은 기적을 체험하고 하나님 그렇게 많은 임재와 인도하심을 보면서도 그들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온갖 죄를 다지며 살다가 하나님께 징계를 받고 그리고 고통에 시달렸던 것입니다. 우리는 광야에서 이렇게 힘든 광야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며 우리는 신앙이 성장해야 되는 것입니다. 너무나 힘든 어려운 광야 같은 시간들을 우리가 지나고 있지만 이 광야는 보기에는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위로가 있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떠나지 않는 한은 이것은 더욱더 축복의 통로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광야 같은 이 세상에서 악령과의 싸움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대낮에 집단적인 살인이 일어나죠. 성폭행이 일어나죠. 강도가 이루어지죠. 모든 폭력이 행해지고 있습니다. 자녀들이 탈신하여서 집을 나가서 그 다음에는 알코올 중독자가 되고 또 마약 중독자가 됩니다. 가정주부들이 무속신앙에 빠지고 도박을 하고 그리고 가장들이 성적으로 타락하여 아내 이외의 다른 사람과 음란한 생활을 하는 것이 광야인 것입니다. 도덕과 윤리가 모두 땅에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돈이 최고다라는 돈만을 숭배하는 그런 마음으로 양심도 법도 다 버렸습니다. 예전에 천진난만한 8살짜리 아이를 2천만 원을 달라고 유괴를 하여서 그 아이를 2천만 원 달라고 어른에게서 유괴했다. 그 다음에 지하실에 죽여서 한 구석에 놔뒀다가 들킨 그런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범인은 대학을 두 군데나 나온 20대의 여자 임산부였다는 것입니다. 배움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자기 마음대로 돈을 방탕하며 쓰다가 빚에 쪼들리자 어린아이를 담보로 돈을 뜯어내려고 아이를 유기해서 죽였다는 것입니다. 광야의 악령이 그를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보면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고 했습니다. 만문이라는 것은 돈을 사랑하는 영, 그것이 사람에게 들어가서 사탄의 작용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국민이 지금 회오리 바람같이 닥쳐와서 지금 엄청난 순환을 겪고 있는 국정농단 최순실 사건도 결국은 남의 돈을 빼앗아서 거머쥐기 위한 권력의 남용에서 나온 탐욕의 결과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현대에는 악령이 지배하는 이 사막 가운데서 위험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뿐만이 아닙니다. 이 광야 위험 속에서 그리스도인은 어디다 소망을 두며 무엇을 믿을 만한 것인지를 우리는 바로 알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올바른 목표와 삶의 가치관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갈 수밖에 없습니다. 갈짓자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가다 보면 그것이 낭떠러지인지 그것이 벼랑 끝인지 모르고 그냥 걸어가고 누구를 따라 친구를 따라가고 누구를 따라가고 그저 세상 소리 따라 가다 보면 결국은 낭떠러지에서 추락해서 사망으로 빠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미혼모를 돌보고 있는 기관에서 일을 하고 있는 전도사님이 있습니다. 그분은 16살의 미혼모들 그리고 아기의 아버지가 누군지도 모르고 아기를 낳자마자 다른 곳으로 입양시키는 미혼모들이 산후조리하는 그런 곳입니다. 그런데 이곳에 오는 미혼모들의 대부분이 교회를 다닌 적이 없고 예수를 모른다고 합니다. 그리고 대부분 결성과정에 자녀들이 많이 있고 그리고 어렸을 때도 가정교육이라든가 부모의 사랑을 제대로 받아보지 못한 그런 애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이를 낳은 것에 대해서도 아무런 자책감을 느끼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냥 그것이 뭐 그렇게 잘못된 것인가 라고 생각을 한대요. 자기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조차도 알지 못하고 그러니까 그곳에서 나간 다음에 또 그런 반복적으로 그런 타락한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고 했습니다. 더 이상 사람이라고 할 수가 없죠. 영이 바르서고 마음이 바르서지 않으면 어떻게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까? 영은 혼을 지배하고 혼은 육을 지배하는 겁니다. 우리의 영이 우리의 생각을 지배하고 우리 생각은 우리의 행실을 지배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주님께서 주시는 우리가 선한 영, 의로운 영을 받으면 우리 마음이 선해지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바른 생활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영이 병들면 마음이 병들고 죄악이 뭔지도 모르고 그 다음에 그 결과가 뭔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세례요한이 처음 찾아간 곳은 광야였습니다. 그는 유대 광야에서 외치기를 회개하라, 죄사함을 받으라, 장차 오실 예수님을 예비하라, 그렇게 외쳤습니다. 그가 광야를 찾아간 이유는 뭘까요? 악령에 득질거리는 세상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가 바로 광야입니다. 악령이 지배하는 여기 살면서 우리는 어디다 소망을 두고 살아야 될 것입니까? 누구 음성을 듣고 우리는 살아야 될 것입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고 예수를 믿지 않고 다른 것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고 있다면 여러분은 반성을 해야 됩니다. 영원히 병든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고난의 때에 서로 위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고난 중에 서로 위로하라고 부름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위로를 받았으면 남을 위로해야 됩니다.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는 것이 바른 성도들의 교제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은혜를 받고 여러분의 거듭남을 체험했다면 여러분 사랑의 사람으로 바뀌게 됩니다. 인색하고 궁색하고 그런 거 몰랐던 사람, 교만하고 나밖에 몰랐던 사람이 예수님을 정말 인격적으로 만났다면 그때부터는 겸손해지고 남의 삶에 눈을 돌릴 줄 알고 남의 무슨 필요가 무엇이 있는가 그대로 긍휼히 여기고 가서 도와줄 줄 알고 우리 마음이 변하면 우리 손도 변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참된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주님과 동행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로부터 많은 위로를 받았지만 참으로 인간적으로 보면 너무나 고독하고 불쌍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아내도 없고 가족도 없었습니다. 오로지 복음의 맘에 들려서 참으로 외로운 삶을 살았습니다. 마게도니아에 갔을 땐 정말 많은 고난을 당했습니다. 몸이 병들고 사방으로 환란이 닥쳐왔습니다. 또한 그의 육체에 가시가 병이 있었습니다. 다툼과 싸움과 핍박이고 아내는 안으로는 자기 자신의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회서만까지 끊어진 형편에 처했습니다.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바울의 그 사명 가운데 그렇게 처참한 곳으로만 인도하지 아니하셨습니다. 희생만 하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위로의 하나님은 바울에게 많은 동역자들을 붙여주었습니다. 아들과 같은 디모데가 있었습니다. 실라가 있었습니다. 디도가 있었습니까? 또 있었습니다. 죽을 때까지 바울의 몸을 또 치료하고 그의 건강을 돌봤던 의원 누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위로자였던 바나바가 있었습니다. 그에게 때 그런 사람들은 큰 힘과 위로가 되었습니다. 우리에게도 위로의 주님이 계시고 교회가 있다는 것이, 사랑 안에 믿음이 있다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큰 은혜인지 우리는 감사할 줄 알아야 됩니다. 아이 필요 없습니다. 아이 찾아오지 마세요. 아 귀찮습니다. 전화기 다 꺼놓고 절대로 전화 안 받고 이런 사람은 자기 스스로 너무나 피폐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인간관계에서 얻어지는 좋은 것들이 너무나 많고 인간관계를 통해서 주님께서 위로하시고 많은 축복을 주신다는 걸 우리는 인정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위로를 받을 때 우리는 우리 병도 나을 수가 있습니다. 어떤 권사님 한 분이 참 외롭게 사시다가 암이 걸려서 병원에 서울대 병원에 들어가셨는데 수술을 하고 얼마 있다가 기적같이 많이 나았습니다. 의사들이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많은 분들이 그분을 찾아가서 위로하고 격려하니까 마음의 병이 없어지고 마음이 기뻐지니까 암도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많은 의사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많은 위로를 하고 많은 환자에게 많은 분들이 찾아서 위로하는 사람은 병이 빨리 난대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그냥 혼자 그 병실에서 쓸쓸히 누워있는 사람들은 참으로 치료가 더디다는 것입니다. 그 우리 어른들, 우리 부모님, 어머님이나 아버님들 병원에 입원하실 때는 얼마나 힘들게 병원에 입원하십니까? 정말 더 이상 아 괜찮다 괜찮다 나는 안 간다 아 괜찮다 하다가 더 이상 정말 안 되겠다 해서 모셔갖고 병원에 입원을 시켜드리죠. 그럼 가서 그렇게 행복해 할 수가 없습니다. 맨 처음에는 나 집에 가겠다 하더니 그 다음부터는 여기 좀 더 있어도 되지? 뭐 이러시면서 얼굴이 환해져갖고 뭐가 다릅니까? 자식들이 왔다 갔다 하니까 그때부터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위로와 사랑은 이런 놀란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사업에 실패하거나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말 한마디 격려와 위로와 용기가 준 말이 아주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위로를 나누고 격려함으로 고난을 이길 때, 그 다음엔 마태복음 5장 9절에 화평케 하는 자리에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라는 그런 축복에 그런 우리는 인정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위로의 하나님의 대로를 예비하여야 됩니다. 위로하신 하나님의 길을 우리는 열어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40장 3절에 보면 외치는 자의 소리여 가로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라고 했습니다. 이 사막과 같은 광야의 세계에서 하나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준비하라 준비하라 여호와 길을 준비하라 광야의 길을 내대로 준비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항아 사람들은 서구 사람들에 비해서 준비하는 그런 자세가 참 부족하다고 합니다. 뭐든지 그냥 즉흥으로 그 자리에서 즉석에서 일을 처리하기 때문에 서두르기만 하고 인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나중에 큰 불행을 초래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하나님의 대로를 준비하고 바른 길을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사야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마음껏 우리들을 위로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가서 위로해 주고 싶으신 일들을 하실 수 있도록 우리는 그 길을 열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누구에게 전할까? 하나님 찾아가서 누구를 위로해 줄 때 나는 하나님과 함께 무슨 일을 해야 될 것인가? 이것을 여러분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회는 지금 하나님의 대로가 열리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국민들이 그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셔서 이 민족을 고쳐주시고 축복된 길로 인도하시고 더 이상의 환난이나 어려움이나 분열이나 아픔이 없는 민족으로 만들어달라고 다 염원하고 있으며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것을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길을 열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막의 샘이 터지도록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기다리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위로와 소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위로, 성령 위로를 받기 위해서 사막의 길을 내는 일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전도를 해야 됩니다. 우리의 복음의 메시지를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남들에게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란가 우리가 전할 때 거기에 하나님의 위로의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얼마든지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그 대로를 열어주시길 원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의 은총, 구원의 은총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성령이 위로하시면 우리를 감싸주실 때 사탄이 우리를 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로와 소망 속에 구원을 받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참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합니다. 저희들이 잘못하여서 잘못된 길을 걸어가며 스스로 고통당하고 스스로 함정이 빠질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들은 그렇게 어리석고 지혜롭지 못합니다. 지난 날을 생각할 때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것밖에 없고 그리고 우리가 참으로 자책감 속에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주님, 저희들은 다 상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아픔이 있습니다. 주여 저희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많은 위로 속에 우리가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삶을 저희들이 포기하거나 좌절하거나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다친 마음을 가지고 불신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지 않도록 도와주시길 원하고 기도합니다. 사람이 줄 수 없는 위로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고 그 위로를 받기 위해서 항상 기도하며 말씀을 묵상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음성 듣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그 음성이 우리를 살리는 역사가 있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또 우리 하나님 모든 사람과의 관계, 우리 성도들과의 관계, 특별히 가족과의 관계에 있어서 서로 사랑하며 위로하는 우리들 입술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상처를 안고 눈물 속에서 외롭게 고독하게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들이 서로 아픔을 내어놓고 하나님 우리들이 또 하나님 앞에도 또 사람 앞에도 우리가 하나님 그것을 호소할 때 서로 위로하고 상처를 싸매주는 아름다운 관계가 우리 삶에서 많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말씀이 우리 삶의 생명이 되고 그리고 우리 삶의 하나님 활력소가 될 걸 분명히 믿습니다.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늘 낙심하지 말고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위로의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